방학을 맞은 해외 선교지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폭한의 추위 속 몽골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 몽골 현지 연결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의 소리, 국악의 복음을 담아 찬양사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 최초 인간문화재에 등록된 명창 이문주 목사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스크린에 담겼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가슴도 깊은 울림을 남겨줄 영화 Father and Daughter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40일간의 여정이 이어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와 사랑이 필요한 요즘, 부디 하나님과 인간이, 이웃과 사회가, 그리고 민족과 세계가 화해하고 평화를 이뤄가는데 신실히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교회 학교마다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성경학교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텐데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방학에 맞춰 캠프를 준비하곤 하는데요. 몽골에서도 최근 의미 있는 겨울 캠프를 진행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로 소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세군 몽골 대표부 이종우 사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도 때아닌 혹한의 겨울을 보내는데 몽골 추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추웠습니까? 네, 보통 기온이 영하 30도에서 35도 정도 되니까는요. 네. 밖에서 한 5분 정도 서 있으면은 온몸이 얼 정도로 아주 강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뭐 목도리나 뭐 장갑 같은 것을 잘 착용하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네, 네. 한국은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몽골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설 같은 명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몽골에는 뭐 휴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구정과 같이 음력 1월 1일을 차강사로라 해가지고 네.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강사로에는 가족들의 친척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네. 손님들 맞는 과정은 또 보주라고 해가지고 네. 한국의 만두와 비슷한 것에 맛은 좀 다릅니다. 네.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비슷한 명절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최근 몽골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 캠프를 진행하셨다고요? 네.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겨울 캠프로, What I Dream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캠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구세군을 통해서 매월 후원받고 있는 아동들인데요. 네. 그 중에 15명을 선발해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특별히 올해는 한국사회복지 공동보금회에서 몽골 구세군 터부와이막 사회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으로 이 캠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 한 번도 이런 캠프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왔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인생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이들 대부분 캠프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없을 정도고요. 네. 뭐 특별히 겨울에 하는 캠프는 뭐 모든 아이들이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캠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캠프에 아이들이 직접 뭐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네. 대부분 아이들이 직접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캠프로 이어졌고요. 네. 특별히 이들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네. 특별히 몽골에서는 한국인이 직접 선교 사역이 제한되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는 몽골의 현지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네. 아이들과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몽골 청소년들이 더욱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뛰놀면서 진행되었을 캠프가 나중에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까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사관님 네. 말씀대로 이 아이들의 꿈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지난 10년간 고대 예루살렘 유적지들을 발굴하는데 무던히도 애써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고대 예루살렘의 가장 큰 신비를 풀어줄 유적지인 아크라 요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Just below the Temple Mount and across from the old city walls, Israeli archaeologists have been digging for nearly a decade. 10 years ago, this was a parking lot. Now it's the largest excavation in the city. And Israeli archaeologists say it explains one of the biggest mysteries in the ancient city of Jerusalem. The mystery? For more than 100 years, archaeologists searched for the Greek fortress known as the Acra from the time of the Maccabees in the 2nd century BC. Now they say they've found it. We are now can be more than positive that we are facing part of the stronghold that used to house the upper part of the city of David in the time of Antiochus IV. Antiochus IV built the more than 50 feet tall fortress in order to control Jerusalem. It also included a large ramp known as a glacis. After he defiled the Jewish temple, the Maccabees, also known as the Hasmoneans, revolted. The excavation discovered evidence of that revolt. Arrowheads with the inscriptions of Antiochus and sling stones. The discovery confirms the accounts of the historian Josephus and the Book of Maccabees. In the Book of Maccabees, it specifically says that the Acra fortress is built in the city of David. It also fills in another big piece of the puzzle of ancient Jerusalem. Today, because of this discovery, we can connect other elements that were isolated thus far and put them all together to see the real fortress or stronghold here on the upper part of the city of David. Rabbi Barnea Levi Selivan says the discovery brings to life the story of Hanukkah. So I have to tell a fourth grader or a four-year-old or a cynical college kid, the mighty Greek Empire, I can now show it with an unprecedented, massive, powerful building, which is mentioned in the text discussing these battles. You made that story come alive. Who doesn't want to have the Hanukkah story come alive? The eight-day celebration commemorates the rededication of the temple after the Maccabees captured it from Antiochus. According to the story, when they tried to light the menorah, the Maccabees discovered they only had oil for one day. Miraculously, it lasted for eight. Selivan says these ancient stones cry out with a message for today. There is a Josephus, and he said that the Greeks made a powerful fortress which controlled the city. The bravery of the Hasmoneans to take on the Greeks who are sitting right there in Jerusalem, the bravery of the Hasmoneans to serve us in the temple for 25 years when there's Greek soldiers right there, at least we can serve God. So we don't have political freedom, but we can serve God. What a message. Chris Mitchell, CBN News, The Gevati Excavation, Jerusalem.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더라면 방방곡곡 꼭 다니며 흥에게 온 소리를 즐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런 명절 때 안 보면 서운한 것이 바로 국악입니다. 목회자로서 인간문화재 1호가 된 이문주 목사. 이분이 전해주는 국악 찬양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소리 하나의 복음에 장구 한 번에 믿음을 실어 전하고 있는 이문주 목사. 그는 목회자 최초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독교 TV의 아름다운 채널인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놀라우신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 황해도에서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서도 손소리 산타령이라고 하는 장르로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1974년도에 그 KBS 그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출전을 해가지고 소리를 했는데 장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뭐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예심이 한 1,000명 정도 예비심사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TV에 나가서 결혼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저는 그때의 소리가 그 북한 지역에 있는 그 미녀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소리가 좋아서 가지고 나가서 출전을 했는데 장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인간문화재이셨던 고 김정현 선생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보시고 제자를 방송국으로 보내셔갖고 그 제자 따라서 선생님 댁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인간문화재일세 자네 소리를 내가 다 들었네. 오늘부터 내가 제자 삼을 테니까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그때부터 이제 서도 소리를 선생님 밑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죠. 1986년도에 중요 무형 문화재 제29호 서도 소리 이제 예능 이수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명창의 반열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동네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국악을 익히던 그를 명창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문주 목사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18살 되던 해에 그 겨울에 그 기도원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하고 가게 됐어요. 근데 기도원 딱 문에 도착하자마자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럼 뭉 성경 규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 나도 모세처럼 이민족을 구원해내는 복음 전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나도 신학을 한다 결심을 굳히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불교나 유교를 비롯해서 타 종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선교 초기부터 우리 말과 우리 음악인 국악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종교 음악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국악이 마치 그 불교 음악인 양, 유교 음악인 양, 무속 음악인 양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 같은 데 보면 그 음률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용어들이 우리나라의 국악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국악 찬양을 만들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국악을 가지고 이제 복음송이라든지 국악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셨죠. 왜냐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잖아요. 지금은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국악 찬양이 많이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그렇게 아주 앞으로 국악 찬양이 발전하는 데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맛깔나는 소리로 전하고 있는 이문주 목사. 이문주 목사가 애정을 쏟는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가 청년들이잖아요. 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군부대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된 횟수가 벌써 금년이 만 18년 됐습니다. 금년이. 그래서 군부대 군인 교회는 장병들을 이제 간식을 대접을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군인 교회 이렇게 18년 담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도 나왔고 또 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 국악 찬양. 이문주 목사에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앞으로는 이제 그 국악 신학교를 제가 이제 좀 운영하고 싶어요. 국악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 그런 그 사역자를 길러내려면 기본적인 어떤 신앙에 예, 틀이 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예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이 튼튼한 그런 바탕 위에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국악신학계에 오셔서 신학 바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예능도 정식으로 전문가한테 배워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 사역자를 한번 양성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이문주 목사의 국악 인생은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 어떤 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한창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길었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도 그런 만큼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이 연휴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면 좋을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성장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영화 파더 앤 도터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릴 적 아빠에게 자전거를 배우던 기억 아마 우리 모두에게 아련하게 남아있는 기억일 텐데요.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 소녀. 하지만 그 아빠를 잃고 세상 모든 것을 잃고 사랑을 잃어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의 파더 앤 도터는 그 누구와도 깊은 사랑을 하지 못한 채 매일 다른 남자들과 가벼운 관계를 즐기는 한 여자, 케이티의 모습을 시작으로 영화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어린 시절 아빠에게 버림받은 기억으로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된 케이티. It's an empty well. It's just dry and barren. Is that why you sleep with all these men? No. So what is it you want? I don't want anything. Well, you must want something. You continue to do it.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25년 전에 쓰인 아빠의 책 파더 앤 도터를 좋아한다는 남자 카메론이 나타납니다. Jake Davis, he wrote my favorite book of all time, Fathers and Daughters. Wow, it's a popular book. Yeah, I know. It's just been with me ever since I was a little kid. It literally changed my life. This cupcake's really something.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케이티는 다정한 카메론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고 그와의 만남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와 가까워질수록 불안함도 커져만 갑니다. My dad is throwing her.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순간 떠오른 어린 시절의 기억들로 힘들어하는 케이티. 영화 파더 앤 도터는 케이티의 상처를 찾아 과거로 돌아갑니다. Only if you want to. It'll be fun. 남부러울 것 없던 유명 작가의 딸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던 케이티는 어느 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는데요. 하지만 케이트는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돌봄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해 갑니다. Well, I know. I know but I waited forever. Are you here for good? For like get it through? Ever and ever. Ever. Okay. Right. Welcome back.
파더 앤 도터의 주인공인 케이티 역에는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인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아빠 역할에는 늘 선굵은 연기로 존재감을 발산해온 러셀 크로우가 나섰는데요. 이 밖에도 아론 폴, 아역배우 카일리 로저스 등의 명품 연기가 감성 연출에 대가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과 만나 개봉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We'd like to adopt Katie. What? 하지만 KT의 아버지 제이크는 KT를 입양하겠다는 이모와 이모부의 양육권 싸움으로 곤경에 처하고 출간한 책이 혹평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하고 마는데요. KT보다 더 오래 살면서 자신을 지켜주겠노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The problem now brought on by the accident. I need a minute. You and no one else. 성인이 되어 사회복지사가 됐지만 여전히 어릴 적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괴로워하고 있는 케이티. 카메론을 통해 사랑이란 감정에 다시 눈을 뜨고도 자신이 사랑하면 모두 떠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시 방황하게 되는데요. 잔잔하면서도 서정적인 스토리에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 나오는 Close to You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OST 음악이 더해지며 영화의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Love you. Promise. I'll eat you up. Come on. Come on. I can't. Katie. Katie. I'm sorry. Hey. Katie. Katie! Hey, watch out! Katie!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미리 방어하는 KT의 모습은 제각기 형태는 달라도 우리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사랑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마침내 사랑으로부터 다시 치유받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파더 앤 도터. 케이티는 아버지가 남겨준 책 파더 앤 도터를 통해 25년 전 아버지로부터 다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Are you going to die? Not for a very, very long time. I'm an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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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 man. Old. I will be such an old man. Right? You have your own house and your own husband. You'll have a whole bunch of kids. You'll have a dog and a cat. And everybody will be running around putting ketchup on everything. Promise. Follow you. Call her. Pinky swear. 마음속 깊은 곳,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는 영화 파더 앤 도터였습니다. 네, 주인공이 사랑을 배우며 성장하는 네. 그 내용과 모습 참 따뜻하고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어릴 때 상처를 딛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기독교 전문 영화관 필름 포럼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휴에 이 대형 극장에서 하는 이런 어떤 상업 영화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좋은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름포럼에서 하는 영화 4편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기독교 신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은퇴한 교사 로스와 예술가 알렉스, 뉴욕 이스트빌리지 5층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노부부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진 알렉스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놓는데요. 집을 내놓고 주말 사흘 동안 발생한 해프닝을 담은 영화 브루클린의 멋진 주말입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명배우 모건 프리먼과 다이먼 키튼이 부부로 출연해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준 것은 물론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했던 리처드 론크레 감독의 연출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라고 하네요. 고레데야 히로카츠 감독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영화 누적 관객 수 9만 명을 넘기며 잔잔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세 자매는 15년 전 가족을 떠났던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복 여동생을 만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데려오는데요. 낯선 동생과 함께 서툴지만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 마카담 스토리에도 주목해보시죠. 사무엘 벤체트리트 감독의 영화 마카담 스토리는 프랑스 외곽의 작은 도시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다리를 다친 남자와 간호사, 우주비행사와 할머니 등 전혀 다른 이들이 관계를 맺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입니다. 차분하면서 절제된 영상미와 배우들의 앙상블이 깊은 잔상을 남긴다고 하네요. 박스오피스 순위를 역주행하면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유스인데요. 은퇴를 선언한 세계적 지휘자와 유작을 완성하려는 노장 감독, 그리고 다양한 주변 인물들을 통해 젊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마이클 케인, 제인 폰타 등 네로라는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심플송은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 가상 부문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독교 신간 소식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다섯 가지 거룩한 습관을 담은 체인지 거룩한 부모들의 다섯 가지 습관인데요. 14년간 현장을 누비며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나이지아 무브먼트의 설립자 이동현 대표가 경건, 사명, 성품, 가치, 일관성으로 주제를 나눠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부모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김남준 목사의 세 번째 책, 어린이 가족에도 주목해보시죠. 이 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룬 책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들을 알려주기 위해 각 챕터마다 아이들의 일상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일러스트도 수록돼 재미를 더하고 있는 책입니다. 잠들기 전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기획된 하루 5분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동화입니다. 총 42개의 에피소드로 압축한 성경 이야기와 3분 이야기, 5분 이야기, 10분 이야기로 나눠 구성되어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해주는 것은 물론 사랑스러운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도 키워줄 것입니다. 약자인 우리 아이들이 먼저 자신의 소중한 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아동 성폭력 예방 그림책 내 몸은 소중해야도 추천합니다. 민수네 가족이 몸에 대해 나누는 대화와 관련 성경 말씀들이 컬러풀하고 재미있는 그림들과 함께 담겨 있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와 맞는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대화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긴 연휴였을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눈 깜짝 사이 지난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든 이제 다시 공평하게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무리 없이 잘 시작되도록 휴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